오늘 아, 네, 발로코안 요거 조금 대상하기 위해서 파우더 에센스거든요. 파우더 에센스는 뭐예요? 이름이 파우더 에센스인데 약간 그거 같이 나왔어요. 애기 파우더 그 냄새 나서 일단은 항상 말했지만 뒷봉 옆으로 돌아주세요. 뒷봉이 살아야 얼굴이 작아 보여요. 막 여기가 이렇게 나온 거랑 네. 이렇게만 해도 여기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네 집게 어디 있어요? 저기. 예. 들어갈게요, 여러분. 안쪽을 이렇게 살려놓으면 밑에서 내리면은 되게 뽕이 살아요. 아, 여자 머리 아니에요 이거는. 여자 머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자 머리는 뒷봉을 어떻게 살리나요? 여자분들도 그게 고민일 수도. 드라이 하실 때 거꾸로 뒤집어서 드라이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맞아요. 드라이 할 때 반대 방향으로 하면은 볼륨이 좀 오래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뒷봉을 최대한 살려야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뽕을 살리고 있고 모양까지 같이 내고 있습니다. 풍머리 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도 살았어요. 이미 끝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살려줘야 돼. 진짜 뒷봉 이쪽을 뒷봉을 꼭 살려야지. 아이돌들의 필수 뒷봉 살리기 작업. 맞아요. 뒷봉 살리기. 뒷머리가 중요합니다. 네, 뒷머리가 진짜 중요해요. 네. 다 중요하지만 네. 그러면서 여기 앞으로 살짝 보시고 옆에 보여주세요. 완성됐고요. 뒷머리 있는 느낌으로 가르마 이쪽이죠? 네. 그러니까 컬을 만들면서 모양을 잡고 있어요. 여기도 볼륨을 살짝 주고 했으면 옆에서 봤을 때도 조금 볼륨을 이쪽을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납작해 버리면은 별로 이쁘지 예, 않고 꼴뵈기 싫으니까 네. 네. 살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얼굴이 작아 보여요. 이쪽이 또 살리면. 맞아요, 맞아요. 옆에서 봤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거든요. 행위예술 같아요. 뭐가? 손짓이. 행위예술? 좋은 뜻인가요? 그렇죠. 행위예술이? 아티스트. 어떤 분이? 아, 퍼스트? 퍼스트. 이쪽 안쪽까지도 같이 연결감 있게 해주시면 옆에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네, 만들어주고 있어요. 손끝이 살아계시네. 이제 윗머리만 연결하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머리가 괜찮다. 이제 올린 머리 안 하고 오늘은 내리면서 좀 자연스럽게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강다니엘이나 약간 그런 느낌 머리 스타일로 제가 해보거든요. 그 사진이 있는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느낌이
그분이랑 지금 느낌 되게 비슷하게 되고 있거든요, 머리 스타일이. 이러면서 모양을 조금씩 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컬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진짜 저 빼고는 저희 멤버들이 되게 많아요, 다. 숱이.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모양이 점점 잡히고 있죠? 강다니엘 같은 그런 느낌. 오늘도 몇 가닥 안 잡으시네요, 뭐예요? 오늘? 아니, 오늘은 좀 어제보다는 잡고 있어요. 근데 위에는 막 뭉탱이로 하면은 안 되고, 모양 내일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는 게 됐죠? 네, 이러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어때요? 오. 고데기만 했는데도 그러네. 제가 지금 바로 무대에 가시면 될것 같은 느낌으로 해봤고요. 네. 원래 스프레이로 고정해야 되는데 스프레이 쓰실 건가요? 고정시켜드릴까요? 말까요? 아니요, 고정은 오늘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지금 춤을 출 일이 없기 앵글이 때문에. 조금.